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가 달서구 성당동인데요, 여기 앞쪽 도로 바로 두류정수장, 대구 시청 들어올 자리죠. 두류정수장 가는 길목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가 서부정류장에서 두류정수장 가는 그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가 성당동입니다. 성당동은 앞쪽으로 지금 보여지는 서쪽 방면으로는 전부 다 아파트예요.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저기도 아파트가 들어올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지금 토지 보상금은 나갔는데 진행사항은 조금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기도 아파트 들어올 예정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우측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오늘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구성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리고 건물 외관도 참 예쁜데, 우선 여기는 3룸과 주인 세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당동 이쪽은 직장인 수요가 참 많은 곳인데요,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은 살림 가구들, 그쪽이 이쪽 성당동에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동네 특성에 맞도록 건물 가구 구성을 짜놓은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룸 7개와 주인세대 하나, 총 8가구로 대지가 267제곱미터, 건물이 464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환산시 80.7평, 건물 140평입니다. 20년 12월 15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격 17억에 나와있고 대출은 6억 7천, 임대보증금 4억 7,500만원, 인수가 5억 5,500입니다. 월수익은 565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286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셔도 인수가격 5억 7,500에 인수가 가능한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금리는 5% 잡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요즘에 금리 너무 올라서 은행이자 빼고 남는 거 뭐 있냐 하실 텐데요, 오늘 건물은 이자 빼고도 280만원 남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6.2% 수익률 나오는 건물이에요. 요즘 신축 건물들을 보시면 수익 정말 엉망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영상 촬영 나온 이유가 이자를 제외하고, 고금리에도 이자 제외하고도 충분히 수익이 남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촬영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건물 주차장은 앞쪽으로 세대 하나 둘 3대 주차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네 대 총 7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오늘 건물은 한 8세대인데 7대면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앞쪽에도 8m 도로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 주차는 참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여기 3룸 한 가구가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3룸 공실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집은 딱 들어오면 이 현관이 넓어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전 이런 현관들 본 집이 너무 좋습니다. 넓은 현관도 좀 허전하거나 그렇지 않게 목작업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쉬운 점, 딱 봐도 아시겠죠?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직접 거주하실 분들은 좀 불편하지만 뭐 세놓기에는 그래도 꽤나 적절해요. 엘리베이터 넣을 자리에 가구를 하나 더 넣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2층하고 3층은 3룸으로 3가구씩, 그래서 2층 3개, 3층 3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여기 302호인데요, 여기 3룸 이제 공실인데 이사를 나가고 청소도 다 해둔 상태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발장도 키 큰 장으로 이렇게 신발장 시공이 되어 있고요, 3연동 주문 여시면 자 이렇게 3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들었으면 바로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 사이즈는 뭐 기본적으로 3룸 방보다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비슷한 사이즈, 적절한 사이즈로 작은 방 나와 있고요. 빨래 건조대는 여기 세탁실 겸 보일러실에 빨래 건조대도 있고 세탁기 놓을 자리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은 방에도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네요. 삼성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 거실,
거실도 사이즈가 거실 사이즈는 꽤나 좋아요. 방향은 동향, 거실하고 작은 방 안방 모두 동향을 하고 있고요. 거실에도 에어컨 옵션으로 시공을 해두셨고요. 여기 안쪽에도 여기는 안방인데요. 여기도 에어컨, 에어컨이 총 3대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면서 도배를 해두셨는지 도배지가 이렇게 있고요. 바닥은 데코 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방 이제 안쪽에 욕실도 이렇게 세면대와 도기와 그리고 샤워기가 별도로 되어 있네요. 요점이 세놓을 때 참 중요시한데 여기 세면대에 샤워기를 연결했는 집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 불편하니까 세놓을 때는 이렇게 샤워기랑 세면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싱크대도 상하부정으로 넉넉한 장도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3구 쿡탑 레인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3룸 구조 보여드렸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임대가 다 된 상태입니다. 오늘 건물은 3룸만 있는 게 아니고 주인 세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 세대도 현재 임차 중입니다. 임차 중이지만 현재 임차인 분이 명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 거주하실 분들, 그럴 분들 아니면 이제 주인 세대 월세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금 운영을 필요하신 분들은 용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로 교체를 하셔서 인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층 여기는 3룸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주인 세대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일 2층 위에 옥상 옥탑인데요. 이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자, 옥상 담도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블럭을 쌓아 두셨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 복층 구조입니다. 주인 세대 공간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변 한번 둘러보면, 자, 저기 앞쪽이 골프장 패스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앞쪽이 도류 정수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동네, 좀 농협 건물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토지 보상 금액은 나왔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언제 들어올지는 사실은 대구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언제 들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건물 남쪽, 이 남쪽 8m 주인세대에서 보시는 전망이 이렇게 전망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앞쪽에 산도, 앞산도 바로 보이는 위치이고요. 저기 높은 아파트 주상복합, 저기가 태양아너스, 성당 태양아너스입니다. 저기 앞쪽에 서부정류장, 그리고 관문시장 바로 끼고 있으니까 도보로 한 10분, 15분 정도, 15분 정도면 충분히 1호선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또 식자재마트가 있기 때문에 생필품이라든지 거주하면서 생활하기에는 참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바로 요 건너편 쪽에 제가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건물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금리 많이 올랐죠. 많이 부담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부담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은 그런 부담도 다 해결이 되고 그래도 수익이 100만원도 아닙니다. 200만원, 300만원 가까이 나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운영해보셔도 정말 괜찮고 투자해볼 만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